네, 뉴스 프리즌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전국 광역 소식입니다. 오는 6월 23일 개막되는 서귀포 문화재 야행 축제 기간 중에 대한민국 풀뿌리 장인과 명장, 그리고 소공인들의 제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공인과 장인 명장들에게는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오자간 업무 협약식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장인과 명장, 그리고 소공인 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와 화성도시형소공인협의회, 제주마을문화진흥원과 뉴스프리전 경기남부본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자영업 소공인 방송과 오자간 전략적인 업무를 맺기로 하고 제휴서에 서명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장인 명장들도 또 이럴 때 그 지역 축제에 가서 또 같이 함께 호흡을 하고 또 소공인들의 또 우수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이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축제 속에서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 경제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된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경제와 접목한 새로운 장터를 개발하고 소공인과 대한민국 풀뿌리 장인 명장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주된 협약 내용입니다. 같이 오자간 협의 MOU를 통해서 대한민국 뿌리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서귀포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등의 한지중과 하도협이 선정한 장인과 명장,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귀포 문화재 야행은 신화와 전설의 섬 제주를 바탕으로 해서 18,000 신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8가지 주제로 해서 해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고요. 2차로는 9월 23일과 24일 날 열립니다. 네, 오늘 그 협약식이 오자간 협약식에 저희도 이제 포함돼서 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소상공인 엑스포나 신제품 개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신경제 공동기반 구축 사업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뉴스 프리전과 자영업 소공인 방송의 유튜브 채널 글로벌 소공인 TV는 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 프리전 김정순입니다.